허드롱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 한번 따라해보기 해보겠습니다.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실행하겠습니다. 업데이트 중이고요.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프로샷, 벨지엄, 허드롱 따라하기 2023년 1월달 결승전 경기입니다. 71번째 허드롱의 포지션 플레이 안 맞았을 때를 생각하자 연습해보겠습니다. 허드롱 선수의 공은 흰 공입니다.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. 공격과 수비 모두 노릴 수 있는 해법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허드롱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. 이제 석점이 남아있습니다. 자, 지금 아주 얇은 두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, 오 아예 두꺼운 두께로 네. 밀었고요. 네. 점수로 만들어냈습니다. 당구 박사의 해설이 있는데요. 얇게 칠 수도 있습니다. 얇게 칠 수 있지만 노란 공이 얇게 치면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키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얇게 치는 것은 항상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얇게 쳤을 때 이 공이 노란 공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 어디에 쓰지 않을까 싶고 얇게 치고 내 공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전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지션 면에서도 불안전한 것 같고요. 그래서 허드롱 선수는 두껍게 치는 방법으로 노란 공을 단장 축 코너 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. 결승전 세트 스코어 3대 1인 상황에서 레펜트 선수가 5점을 치고 따라왔던 다음 이닝의 허드롱 선수의 선택입니다. 두껍게 밀어쳐서 공격과 수비를 둘 다 고려하겠다라는 뜻은 좋은데 그렇게 쳐서 맞출 수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항상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.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연습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. 일단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15를 목표 지점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20에 맞은 놈이 20에 오는데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이렇게 갈 텐데 그랬을 때 회전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것을 감안하면 역시 허드롱 선수처럼 이 지점이 목표 지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회전이 많을 때 이 단축에서 15를 향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10을 더한 25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야 이 정도 오는데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한번 회전은 3팁 정도? 2팁 반에서 3팁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10시 방향 3팁에 두터운 두께를 겨냥해서 두껍게 친다고 했는데도 얇아지네요. 2분의 1 겨냥법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두껍게 치고 싶어도 잘 두껍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?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